예,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셨거나 흐름에서 좀 짚어봐야 될게 어떤 건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일중 차트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상승했던 요인은 다른 거 없고요.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미국 증시가 저점 대비 한1%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네. 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요인이 뭐였냐면 파월 연준의장의 QE 재개, 시사한 발언.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QE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고니까. 그래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좀 있죠. 그 뒤로 한 10시 좀 넘어서부터 매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10시, 1시 직전에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뭐하고 갔냐면 나스닥 지금 시간의 선물이에요. 시간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부터 줄줄 흘러내려서 거의 1시 근처에 바닥 찍고 낙폭을 좀 갔네요. 축소하기는. 예. 이게 얘네들이 근데 왜 0.44% 빠졌지?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부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FMC 결과. 자, FMC 결과를 잘 보면 일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훅 빠졌어요. 근데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올해 내년까지 연준은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 한번 금리 인하가 7명이 있고 내년도 8명이 있는데 뭐 향후에 경제 지표가 지금 점차 나빠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4분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나 지난번에 소매 판매가 잘 나오긴 했지만 네. 자동차를 제외해버리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버리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산업 생산이 잘 나왔고 제조업 지수가 잘 제조업 생산이 참 좋아지긴 했는데 어제 파월 연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업들의 투자를 줄이고 있고 수출도 불확실성이 있다. 제조업이 불안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 경제 지표 별로 안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동결한다네. 단기 금리는 튀겠죠. 네. 금리 동결한다니까. 근데 그러게요. QE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좋긴 하는데 그쵸? 경제 전망은 좋긴 한데 향후 흐름 자체는 그리 시장도 낙관적이지가 이게 않다. 뭐지? 이러는 것 같기도 그러면서 한데. 예. 장기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자, 앞으로 뭐, 그러면 예. 장기물이 빠지고 단기물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제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통 금리를 인상을 할때 장단기 금리채가 줄어드는데 네. 이번에는 인하를 하면서 그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한 4BP, 4.5BP 정도가 이 정도면 채권 시장에서는 큰 폭이거든요. 이게 줄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뭐한 3BP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또 그래서 뭐 없어야 또다시 되네. 예.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매물이 좀 출혈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상세를 유지하는 요인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흐름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면 그죠? 3% 가까이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그 정도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8%밖에 안이두 올라갔네. 종목이 올라가면 1% 이상은 적어도 올라가야 돼 줘야 되는 그쵸? 건데. 근데 주목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포스코가 2% 넘게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보면 그 미국의 지금 현재 시간에 끝나고 나서 AK스틸 아, 철강주 쪽이 좀안 좋아요. 예. AK스틸이 시간 외로 7.7% 빠지고 있고요. US 스틸이 7.7% 빠지고 있고 AK스틸이 4%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US 스틸이 장 끝나고 나서 고로를 두 개를 중단시키고 하반기 전망 어쩌고저쩌고 실적 나쁘게 나오고 철강업종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발표를 했죠.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오전장에 제가 이게 오전장 그 수치거든요. 오전장 끝났을 때3% 빠졌는데 철강석 가격이 지금 현재 4% 넘게 빠지고 이 있어요. 중국 쪽 보시는 예, 건가요? 중국 쪽. 예, 중국의 철강석 가격이 그만큼 빠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애들. 그래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하웨이가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버렸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반도체인가요? 아니면은, 아, 그거는 뭐 나중에. 예,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저쪽, 그 중국에서 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하거든요. 네.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그거를 이제 중국의 한 1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네. 하웨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급증했어요. 네. 뭐 지난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좀 빠졌다가 이게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 급락을 해버렸죠. 여기서 보면 비중이 낮아졌나요? 애플이 네. 선호도가 작년에 11위에서 이번에 2019년도가 24위로 크게 빠졌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중국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애플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가 좀 이 오히려 뭐 그 중국 내 기업들일 것 같은데.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에서도 IT 업종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아하.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포스코나 이런 거 빠진 것처럼 중국 쪽에서도 어제 이제 좀 올랐었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결과가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지표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네.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판을 뒤엎을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렇죠. 뭐 거기다가 네.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면 국제유가 급등을 해버리면 가솔린 가격 급등을 그쵸. 하면서 소비 가뜩이나 소비 하나 지키고 있는데 그것까지 둔화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방금 전에 그런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는 것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어저께 한국은행에다 수출입 물가 발표를 했을 때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이 저를 그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갑자기 훅 반도체 가격이 장초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플러스 1% 2%씩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오늘도 그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르게 간 것 같기도 한데 흐름을 보면은 같이 갔어요. 미국, 네. 중국. 그래서 뭐 예.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만 사는 거예요. 네, 네. 오늘 기술주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주를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300만 주, 400만 주 가까이 샀으니까. 거의 이제 1,900억 정도 샀는데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 산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기술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중심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 지수 자체 움직임이 그렇게 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둔화, 그러니까 조금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뭐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